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하나하나 제가 한번 풀어보고, 근데 대운도 중요하지만 나는 나쁜 거를 더 잘 피해가자. 네. 그러고 싶어요. 네. 요즘은 시국이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네, 그 띠를 가지신 분들은 싹싹 피해 다니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죠. 일단 제가 쥐띠부터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네. 우리 쥐띠 같은 경우는 올해는 큰 욕심을 내지 말아라.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달을 보면 작은 것부터 조금 조금씩 모아서 큰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니까 5월부터 8월에는 그냥 계단밭길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런 순으로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37살 가짜생들은요, 성주가 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닌 발동이다. 그러니 이 발동을 방해를 하고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운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37살 우리 갑자생 지띠님들은 5월부터 8월달까지는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 가을에 성주운을 맞으셔서 한번 크게 도모를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5월부터 8월까지는 제가 조심하자라는 의미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운이 안 좋은 운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7월 달 한 달은 참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을 가진 거 있다면 이동이라든지 어딘가에 투자를 할 때는 7월 한 달에는 움직임이 좋겠지만 나머지 달에는 조심하는 그런 운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1살 한갑여행 뭐 이런 거 요즘 있잖아요. 네. 잔치는 안 해도. 그쵸? 근데 이 한갑여행 같은 거는 나는 보류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가게 되면 10월 달 이후. 네. 9월 이후, 10월 이후로 가시고 5월부터 8월까지는 주당이라는 살이 있어요. 주당을 맞는 그런 그 운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지금 올해 61살에는. 그래서 내가 8월까지는 여행이라든지 그런 걸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 갈 일은 없겠지만 그 이후에도 여행을 가는 거를 조금 조심하자. 저는 우리 지띠 61살 그분들한테는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거 있죠. 상갓집 갔을 때 뭐해? 조심하는 거 있지. 그게 상문이라 그래. 그쵸. 근데 잔치집도 있어. 그런 것처럼 주당이라고 해서 나한테 안 좋은 살들이 붙어서 내 몸이 아플 수가 있고, 사람들이 왜 갑자기 죽는 것도 있어. 그런 게 거의 주당 맞아서 간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특히 61살 한갑잔치나 여행 같은 거는 보류. 자녀분들이 그럼 효도여행 보내준다 해도 돈으로 받아. 현금으로. 그래서 나를 위한 운동이라든지 약을 하나 해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은 소띠를 말씀해 드릴게요. 네. 소띠 같은 경우에는 정축생, 36살, 48살, 60살, 삼재야. 손, 사띠, 삼재에. 이 소띠들은 삼재가 있는데, 다행히도 5월달과 6월달에 운은 좋아요. 네. 좋은데, 변화가 아주 많아.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날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5월부터 한 8월 달까지 네. 운을 봐드리는데 네. 변화가 아주 불쌍하고 예측하기가 어렵고, 삼재다 보니 진짜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는 그런 삼재의 띠를 가지고 있어요, 다들. 네. 그러니 우리 소띠들은 조금 예측하기 힘드니까 조심을 하고, 그런데 48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은 좋습니다. 금전의 흐름이나 인간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좋지만 나머지 네. 인 24살, 36살, 60살 이렇게 이 띠 가진 소띠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고 인간관계도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나오고 60살 같은 경우는 8월달에 운이 좋으니까 그때 가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세요. 8월달만? 그러니까 46은 5월, 6월, 64은 8월, 36살은 7월, 우리 24살은 또 얘기 안 해주면 섭할까봐 얘기해줘야지. 24살도 8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내가 보니 그때가 좋으니까 내가 좋은 달에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그 다음에 범띠. 범띠는
6월달, 8월달이 범띠한테는 좀안 좋은 달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은 다 좋아, 범띠들은. 근데 47살, 47살 갑인생들은 올해가 대운이 들어오는 해의 운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12달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나쁜 달은 없어. 이 47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가 안 좋았다면 올해는 진짜 꽃무늬가 제대로 피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좋은 거네. 네, 대운이요. 진짜 대길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올해 성주운이라는 걸 받았으면 하는 거야. 그 운은 37, 47, 57, 67자에 들어오는 해운년에 운이 다 좋다고 보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운이 들어오는 해운년이야.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잡죠. 근데 그 기둥을 어디서 만들어 놓는지 알아요? 산에서 옛날에는 왜그 소나무 이렇게 다 깎아 갖고 내려와서 그걸로 이제 집을 마당을 구멍 파서 옛날에잖아. 그래서 성주 본을 받는다 그래. 와가성주 이런 소리를 하시거든요. 그 성주의 그 운을 받아서 그 집을 짓는 기둥이야. 그러니까는 뭐든지 중심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올해는 47이 들어오는 이 갑인생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좋은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주운을 받아서 10년을 편안하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좋네요. 그렇게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 집안을 지키는 신이야.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좋죠, 좋죠. 집안을 지키는 신을 잘 받으면 그 가장이 잘 되겠지. 그리고 집안의 기운이 솟구치니 뭐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 올해 47살 갑인생들은 선조운을 받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범띠생들은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운을 잘 받으셔서 하시는 일마다 다잘될 거고 잘 풀리니까 범띠는 별이 5개야. 베스트네요. 그래서 운이 좋은 띠를 아까 물어봤을 네. 때는 저는 일단 범띠를 한번 꼽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토끼띠, 요행을 바라지 말자. 노력을 하시는 만큼의 성과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5월부터 8월까지는 잘 넘기고 나면 가을에 9월, 10월, 11, 12월에 마지막에 결실을 잘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냥 지금은 욕심내지 말고 요행도 바라지 말고 내가 차근차근 그냥 걸어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또 46살 을묘생들은 많이 좀 힘들 거예요. 몇 달간은 더욱더 좀 전에 범띠처럼 좋은 운을 가지고 있는 띠도 있지만 이렇게 또 46은 조금 힘들고 관절 구설이라든지 각종 사고가 좀 이렇게 내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천천히 가시고 사람 조심도 좀 하시고 그러는 게 좋겠다라고 나오니까 관제 구설이 많이 난무해. 그러니까 관제에 관련된 거 특히 음주운전 그런 거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진짜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 46살 요쪽에 있는 요 나이가 조금 그런 게 조금 더 심하게 비춰지니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범띠는 좋은 띠라면 토끼가 조금 안 좋은 띠 이렇게 제가 구분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상극됐네요, 지금 네. 말씀해 주시는 게. 네, 그래요.